올해 가장 핫한 소식을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157가정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모집에 731가정이 신청해 157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약 5대 1의 경쟁률로 지역별론 서초와 강남, 송파, 강동구 등 동남권이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형별론 맞벌이 가정 61.8%를 차지했습니다. 또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 전체의 66.3%로 이용시간은 4시간이 5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희망 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상품에서 또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 테무, 쉬인에서 구매한 샌들 4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229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한 모자에서는 기준치의 2배, 알루미늄 냄비와 매니큐어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검사 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 아래 바위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광복을 바라며 적은 문구가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천왕봉 바로 아래 폭 4.2m, 높이 1.9m인 바위에 한문 392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글귀는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오랑캐를 물리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1924년 문인 무키가 짓고 권륜이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은 글이 새겨진 시기와 두 사람이 의병활동을 한 걸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광복을 바라며 쓴 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석각은 지리산에서 의병활동을 한 걸로 알려진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공단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00여 년 전 일본 침략에 맞서 항일운동에 나섰던 의병들의 육필편지 등 관련 문서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구한 말 대표적인 우국지사로 꼽히는 의병장 최익현의 서신 등이 담긴 한말 의병 관련 문서 등을 최근 환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총 두 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됐으며 일제 헌병경찰이 자료를 모아 1939년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들 기록을 통해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문서 입수 경위가 명확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